Action!이방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선 선생님, 마이크 키세요. 박민선 선생님, 안 오셨나? 네, 그럼 다음. 안녕하세요. 아유, 선생님, 오셨어요? 네네네. 네, 이방인인 내가 그들에게 이방인이라 한다. 다른가 어색함을 먼저 편견을 가지게 된다. 선생님, 사진이 좌우가 압축됐어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어요, 사진이? 아, 제가 그 2x3로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아, 이상하게 이렇게 됐네요. 2x3. It'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2x3 in English. 아, 진짜 이게 어려워요, 이거 이해하는 거. 2x3 이러면 제가 헷갈려요, 선생님. 아니, 3대 이런 것이었어요. 그거 있잖아요, 웹 사이즈. 네, 사이즈, 3대2 사이즈. 네. 네. 이거, 아, 이거 사진 재밌다, 그죠? 이 사진도 재밌고. 이거 뭘 팔로 다니, 가방 팔로 다니시는 분인가 봐요. 네. 이거는 미국이 아닌가요? 멕시코예요. 멕시코 갔다 오신 거죠? 네. 네. 재밌다, 이거 사진. 그리고 찍으실 때 좀 기다렸다가 요 사람들을 사라지든지 아니면 같은 쪽 방향을 보일 때까지 기다리든지 해야 되는데 막 그런 욕심이고 저희들은 진짜 그거 예쁘고 찍어요, 형님. 네. 이해되시죠? 네.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하면 방향색이 틀어져서 시선이 돌지를 못해요. 근데 이 사람 이렇게 같이 보면요 시선이 쫙 쉽게 돌거든요. 그러니까 예상하고 찍는데 뭐 선생님께 바라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뭐 실제 찍었으면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 아저씨 정말 대단하다. 이러면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메고 다니는 거예요? 메고 다니는 거예요. 메고 다니는 거? 네. 대단하네. 근데 뭐 실제는 별로 못지 않겠지. 또 바람이 다 들어간 거니까 그냥. 그죠? 네. 손이 바람 바람부계도 있어요, 선생님. 공기압 이런 게 있잖아요, 선생님. 네. 선생님도 스트레스 내업을 참 잘 하시네요. 선생님 사시는 곳은 뉴욕이에요, 어디예요? 맨하탄이요. 선생님 맨하탄을 찍으세요. 예? 선생님 맨하탄을 찍으세요. 근데 앞으로 여행 가시면 좀 많이 찍으시잖아요? 예. 근데 맨하탄을 여행하듯이 찍으세요. 알았습니다. 왜 자기 집 앞을 찍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행 다니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내 집 앞에 변화를 짓는 게 사진이 갖고 있는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다음 주는 맨하탄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전시한 게 제가 어릴 때 5년 전에 카메라를 처음 사서 필름 사고 렌즈 사고 인화지 사고 현상액 사고 해서 처음으로 사진을 찍었던 것들을 전시한 거예요. 35년이나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 느낌을 지금 보고 있자니 너무 참 일본이 고풍스러운 거니까 완전히 그냥 우리나라 60년대 느낌 있잖아요. 그런 사진을 제가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욕도 매일매일 변하지 않습니까? 그 뉴욕을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뉴욕에 사라질 것 이런 거 찍지 마시고 뉴욕의 오늘, 뉴욕의 지금을 찍으세요, 선생님.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무척 가치 있는 사진이 되고 선생님이 이렇게 스트릿 사진 잘 하시니까 뭔가 그림이 될 거예요. 그런 것도 찍으실 때 이런 것도 잘 생각하고 찍으세요, 선생님. 저걸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거 아시겠죠? 눈을 조금 화각을 넓히 보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이라고 부르고 싶은 누군가 씨를 뿌린 것도 아닌데 햇살에 기대어 제 목숨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문득 나는 그 사람이 그리워진다. 윤석대 시인의 희망이라 부르고 싶은 시의 한 구절이다. 헤어의 외진 곳 틈을 비집고 피어나는 잡초들을 만날 때 이 시가 늘 생각난다. 적당한 곳에서도 제 한껏 피어내는 생명력이 기특하고 귀엽다. 잡초들 속에 어우러진 철근조차도 더불어 빛난다.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제 깜냥 다 하는 일. 희망이라 부르고 싶다. 이정림 선생님은 시인이신가 봐요. 이정림 선생님은 시인이신 것 같아요. 이정림 선생님 마이크 켰었어요? 네, 켰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 선생님 배밖에 안 보여요. 자세 고치세요.
입구 옆에가 얼마나 높은지. 왜 그랬어요, 그렇게. 오케이. 쌤, 이런 거 찍으실 때, 지금 이제 날씨가 맑은 날이잖아요? 네. 네. 날씨가 맑은 날인데, 이거를 물조리개를 가지고 와서 물을 뿌려서 지금 완전히 다른 그림됩니다. 물이 묻어 있으면 돌들이 깊이 있게 색깔이 깊이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선생님의 의도대로 맑은 날 이렇게 찍으면 별로 이렇게 충격이 안 와요.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 중에 서울 착사 숙제방이 있는데 김동호라고 있어요. 마음연도 이 친구는 아스팔트를 찍어야 할게요. 아스팔트. 네, 먼저 봤습니다. 보셨죠? 아스팔트. 네. 아스팔트만 찍어요. 근데 이 친구도 아스팔트 내가 맨날 물 풀어서 찍으라고 그러거든요. 네. 네. 물 안 풀어서 찍어요. 선생님 알기로 우습게 하는 놈이 있어요, 이 놈이. 어? 이거 물을 풀고 찍으라고 내가 그러거든요. 왜? 작화 하는 거잖아요. 작화. 이것도 물 뿌리고 완전히 다른 그림이 돼요. 또 물 안 뿌리고 찍네. 어떻게 혼을 내야 될까? 다음에 꼭 물을 뿌리겠습니다. 아, 선생님이 이렇게 내가 동쪽을 치니까 솔직히 알아듣네요. 아, 이거 한번 보세요, 선생님. 이것도 약간 약하게 되어 있는데, 포토샵으로 약간 손을 볼까요? 아스팔트의 느낌이 나면서 뭔가 그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동호의 작품이긴 하지만, 보세요. 아, 뭔가 좀 이렇게 질감이 좀 덜 살았잖아요. 질감이. 그죠? 질감이 덜 살아서, 질감을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선생님? 질감이 더 살았죠? 보입니까? 네. 네. 오케이.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필터를 써서, 이런 건데, 우리 또 수업 시간에, 우리 김영수 총무님한테 이런 거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네. 질감이 아까보다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른 사진이 됐죠. 사진, 데이브에서, 같은 사진, 다시 1 해야지. 아까 그 사진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두 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폴다, 가마우지, 가마우지에다가 놓고, 두 장의 사진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었어요. 저 사진이. 느낌 다르죠? 쨍글쨍글한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게 결리것들이 막 살아있죠? 네. 결리것들이 강렬하면서 거칠고 질감이 깊어요. 그죠. 이게 이 미세한 네. 차이에서 결과가 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건 저희가 도와줄 수 있어요. 선생님 사진을 보내면 저희가 다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네. 정말 재밌는 거를 보는 안목만 키우시면 돼. 그러면 또 테크닉은 따라가니까. 네. 그렇죠? 잘 해보세요, 선생님. 네. 또 볼게요, 선생님 사진을. 오케이. 이게 왜 또 이게 뜨냐. 29개 안 뜨고, 내 마음에 안 들어. 해외 착서 숙제방. 우리 어느 것보다가 많았지? 할 말이 없고 싶어. 그래서 이것도 아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 선생님? 다른 이름으로 저장. 네, 바탕 화면에 놓고 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열어서. 용석 총무님 어떤 자세로 하고 있는지 또 같이 한번 봐야지. 아, 바로 하고 있네. 선생님 이랬잖아요. 이걸 흑백을 한번 고정해 볼게요. 흑백. 자, 선생님 너무 웃지 마세요. 이게 이제 흑백이 잎이 초록색이었어요. 초록색, 그죠? 네. 돌색은 다른데 초록색만 지금 이게 그린이라고 적혀 있죠? 그린. 네. 네. 그린 색깔로 변하죠, 이렇게. 아, 아셨죠? 네. 그죠? 이렇게 하면 그린이 묻혀버리죠. 네. 검게 할 수도 있고, 밝게 할 수도 있고. 빨간색으로 움직이면 붉은색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움직여요. 노란색으로 움직이고,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움직이고. 그린은 그린대로 움직이고. 사이언은 사이언대로 움직이고.
그래서 특별한 사진을 만들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거 뿌려야 네. 드라마틱해야 될 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 했어요, 선생님? 네. 자, 또 봐요. 아, 꽃들. 또 드라마틱하게. 이것도 선생님 잘 보셨는데 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잘 보셨잖아요. 이것도 그림 될 거예요, 아마. 이거, 미국을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미국이 이제 다민족 국가잖아요. 이게 이제 견고한 미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체제라고 본다면, 거기에 피고 있는 소수민족의 이런 걸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제가 좀 과하게 비약을 하긴 했지만. 근데 이게 지금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약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조금 외지게 떨어지게. 방향이 이쪽으로 와 있으니까, 원래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 줘요. 이쪽 방향을 보게 하라. 근데 선생님은 더 이렇게 일부러 방향을 틀은 거예요. 외지게 보이게. 그죠? 이해되시죠? 콘크리트에 네. 피고 있는 좀 더 선생님 의도를 정확하게 보여주잖아. 너무 많잖아. 주위가. 네.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 돌에서도, 이 콘크리트에서도 식물이 자라나는구나. 이 강인한 생명력. 이런 걸 느끼잖아요. 자, 또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꽤 많은 것을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그죠? 이것도 보세요. 잘못했네. 잘못 잘랐네. 이거는 선생님이 상하나 잘랐으니까 상하나 한번 잘라볼게요. 상하 사진보다는 디자인적인 감각을 가지고 잘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볼까요, 선생님? 네. 어때요? 더 강렬하죠? 네. 더 강렬할 거예요. 이런 것들도 선생님이 생각해서 사진 찍었어요. 선생님 이것 때문에 찍었는데 부수적인 네.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게 오히려 잘 안 보일 수 있다. 그것들을 그 작은 걸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맞죠, 그렇죠. 큰 박스, 예, 예. 큰 것 속에 있는 작은 거였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네. 네, 우리가 다 알거든. 우리가 머리 인간의 두뇌는 아 이런 돌 바구니에서 이게 나는구나 이렇게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큰 건 덩어리를 안 주더라도 이해를 해야 저희가. 이거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네. 봐요, 선생님. 그렇지만 아까 네. 얘기를 든 것처럼 너무 그렇게 이렇게 너무 표현하지 않으셔도 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오후 3시에 오후 3시 일상의 심표를 찍는다. 작업으로 굳어진 몸과 근육을 느슨하게 이완시키고 싶습니다. 정오의 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쏟아져 들어오면 그 눈부심과 한바탕 어우러지고 선생님 신이야. 음심을 소환하기도 하고 수줍은 꽃잠도 그려보고 말할 수 없는 그리움도 드러내본다. 오후 3시는 일탈을 꿈꾸는 시간. 야, 일탈을 어떻게 꿈꾸실까요? 일탈을 어떻게 꿈꾸실까요? 부성부성한 햇살이 떨어지고 있네요. 아, 좋아요. 느낌 좋습니다. 오후 3시에 꿈을 꾸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꾸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담으셨어요. 따뜻해서 좋아요. 따뜻한 꿈을 꾸시나 봐요. 사진을 이런 식으로 읽는 거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다른 분하고 공부를 해가면서 조금 더 섬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선생님. 네. 다음 시간에 이거 좀 이건 쉬울 것 같지만 지금 만만치 않은 것이라서 조금 사진을 선생님 사부님 네. 그 전에 네. 거리 사진을 네. 제가 처음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찍은 사진을 올렸거든요. 처음이라는 네. 사진을 그게 네. 지금 크리틱을 받고 싶은 사진인데 안 올라가서 지금 안 됐어요. 지금 올리실 거예요? 아니요 올라가 있어요. 어디에? 훨씬 전에요. 처음. 예. 늦깎기, 선생님 늦깎기로 하셨어요? 예, 처음에 이름을 잘못해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네, 보겠습니다.
사실 존디도 본 것 같은데 나는 처음으로 카메라를 들고 거리에 나선 날 초점도 명암도 형편없지만 스스럼 없이 눈 맞추고 웃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 다가서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눈빛, 소리 없는 공감, 카메라에 담긴 낯선 이들이 친밀해졌다. 선생님 글 잘 써, 진짜. 진짜 글 잘 써. 고맙습니다. 제가 전업 작가인 줄 아시죠? 전업으로 글 써서 먹고 사는 사람. 제가 좋다면 좋은 거예요. 고맙습니다. 인사님도 조금 더 주제를 이제 또 하려면 많이 이제 뜯어뒀더니 입이 마르기 시작하네요. 요 뒤에 하고 이 장면하고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요것만 찍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렇게 찍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뒤에 부수적인 게 사실 필요 없거든. 땅! 하고, 이 아이들과, 이거 비틀즈도 아니고, 비틀즈예요, 얘들? 모르겠어요. 길거리 사진가가 그려놓은 그림 전시회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그린 건 아닌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서 꼬마 카메라를 대는데, 쏙 들어와서, 그냥 같이 찍혔어요. 근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귀여운 놈이세. 오케이. 좋아요. 이것도 재밌어요, 사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진을 하시면서 조금 더 손을 보는 법을 배우실 건데, 그러면 사진들을 좀 더 재밌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 꼬마인 봐라. 이것도 요 부분 생각하셔야 돼요, 선생님. 네. 여기 처음에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실 거예요. 근데 많이 네. 찍다 보면 이게 다 보입니다. 이 사진을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자기가 뭘 봤지 하는 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신 거죠. 훨씬 강력하죠? 네. 이게 사람이 뺏는 것보다. 시드니를 뺏기잖아요. 네. 그죠? 이렇게. 사람이 없어버리는. 자,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좋아하실 거예요. 첫눈에는 그렇지 않은데, 선생님 사진 잘 찍고 계시고, 글도 충분히 잘 쓰고 계세요. 살살. 아이고, 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느낌도 다 좋지만, 어떻게 보면, 한번, 다른 방법을 한번 취해볼게요, 선생님. 처음이란 제목이네요. 사진을 올리셨어요. 기능이 잘 떠들고 있네요. 요것만 가지고 다 설명돼요.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맞죠? 근데 선생님은 네. 뒤에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웃고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걸 했어요. 그러면 이 사진의 경우 여기 너무 많이 많아요. 이게 없어도 되거든요. 위에가 그죠? 네, 네. 찍을 때 더 들어가셨어야 돼요. 예. 네. 그러면 이제 탁탁탁탁 이제 이게 선생이 돌죠 이렇게. 네, 네. 돌아가. 아까 했으면 선생이 돌아가. 이거 너무 비어가지고. 네. 그죠? 네. 자기가 어떻게 시선을 압축해 줄 것이냐. 파인더를 그려줄 때 이렇게 되셨어야 돼요. 이해 되시죠? 네. 어수선 압축적이잖아요. 해볼까요? 세이브 에즈 다시 원 했어요. 처음 이 두 장을 이 안에 방어째에 넣어서 방어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선생님 사진이고 손본 사진이에요. 네. 어때요? 네. 너무 다르죠? 아, 확 달라요. 네, 너무. 다르죠? 너무 달라요. 예. 선생님은 예. 이걸 이미 보셨어요. 네. 이 상황을 제가 보신 본 건데. 네. 네. 봤는데, 아, 이거 찍을 때 이렇게 찍으신 거야. 아깝지? 이렇게 딱 묶어서 네. 찍어봐야 돼. 오케이? 네. 나 이러다 영어 잘하겠다. 오케이? 이런 말 좀 할게요. 여긴 남미 파라과이에요. 아, 파라과이? 네, 남미 파라과이에요. 아, 파라과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네. 선생님, 그리 가시시고. 파라과이, 우루과이, 파라과이. 우루과이하고 파라과이, 과이라는 뭐, 숙제예요, 과이. 네, 약간 물에 관련된
어원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 파라물 아라하고 그. 네, 파라고와 이가 물에 관련된 어원을 뿌리를 갖고 있대요. 이사님도 선생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보세요. 여기가 좀 닫혀있죠? 답답하죠? 네. 닫혀있어, 답답해. 그러면 이 사진은 뒤를 닫아주면 돼요, 오히려. 뒤를. 여기 좀 열려있잖아요. 이게 네. 필요 없거든? 이거를 닫아주는 거예요. 이게 훨씬 열린 느낌 들죠? 네. 이렇게 되면 중간에서 좋긴 한데 얘가 답답해 보여. 덜 답답하다고. 이거를 실제로는 저희가 만약에 찍는다 그러면 확 닫아주던 걸 거예요. 뒤를. 그러면 오히려 앞이 열려있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맞죠? 네. 탁 열리잖아. 네. 그죠? 이렇게. 이런 걸 순간순간 이제 파악하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건 조금 찍으시면서 익숙해지는 카메라에 익숙해지고 시야가 좀 넓어져야 돼요. 아직 카메라 조금 서툴러요. 작동도 이제 배우고 있어서 카메라 서툴다 그러면서 이렇게 찍는 분 처음 봤어요. 파라과이 화이팅. 우리 파라과이에 계시는 이정림 선생님. 아, 이정림 선생님 집 거실인가 봐. 네. 아, 저 일하는 곳이에요. 옷 디자이너세요 선생님? 그냥 노가다예요. 노가다. 민을, 홍기천 선생님의 민을, 마늘 아니고 민을이네요. 민을이 무슨 뜻이요, 홍기천 선생님? 아, 그, 낚시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요. 그, 바늘입니다, 바늘. 한번 끼면은 아, 이거, 절대 빠지지 않는. 이거 지난번 보지 않았나, 이거, 이따지? 아, 이거 처음 올렸습니다, 선생님. 강의할 때 두드린 것 같은데? 아, 이번 주에 올린 겁니다, 선생님. 핸드폰. 너무 빠르잖아?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 들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것은 민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예. 제가 아까 뭘 찾아놨었는데. 아, 근데 참, 모르네, 찾았는데. 사진이 없네. 어쩔 수 없어. 미안해요.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제, 주제는 막 너무 알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보다는. 예. 드라마틱하게 좀 찍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거 들고 다니고 있어, 들고 다니고 쓰는 게 아니고. 아, 그냥 분명히 내가 찾아놨었거든요. 선생님 보여드리려고. 홍기자 선생님 보여드리려고. 예. 찾았는데, 잠시 기다려봐요. 시간 이걸 다 찾아봅시다. 네. 구글에서 찾은 것 같은데. 예, 매그넘이구나, 한거. 매그넘이구나, 어머니한테서 볼까요? 아, 그 이미지를 찍고 계셨나? 이게 그치, 나갔다. 매그넘 한국에, 사진에, 핸드폰 사진이, 이따. 나왔다. 이 사진 어때요, 선생님? 예. 네? 여기 눈썹이 예. 있어. 사람 눈이. 예. 재밌잖아. 네. 응? 자기 사진은 핸드폰 이렇게 돼 있지만 얘들은 핸드폰 보고 있고 센텀 재밌지 않아요? 재밌죠? 예예. 그럼 이렇게 조금 더 한쪽에만 너무 쏠리지 말고 조금 더
힘을 해서 확장해보세요. 확장, 선생님은. 예, 예. 어떤 선생님은 하나를 제대로 찍지 못하고 부재적인 게 많아서 그것만 찍으라고 말씀드리고. 홍진수 선생님은 하나를 찍을 줄 이제 알아. 그러니까 부재적인 걸 예, 예. 넣어서 찍어보라. 이렇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주문이 네. 달라.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예. 네. 저는 네. 이해했습니다. 예. 네. 눈과 외로움인가? 아하. 이게 또, 아, 이 사람이 이만큼 좀 두드러워서 좋지 않을까? 그지? 예. 있는데 선택을 이 사진을 했습니다, 사부님. 아, 했어? 아, 예, 예. 예, 느낌이 저기, 예, 나은 것 같아서. 실제로 예, 예. 나올 수 있어. 그 사진이. 예.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겠지. 뭐 느낌적 느낌이. 예, 예. 이렇게 되었더라면 오히려 좋았을 수도 있어. 네. 그죠? 예. 이렇게 돼서 밸런싱, 감각, 쪼르륵 시선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시선이. 자기가 예. 지금 이건 너무 많다는 거야, 빈 공간이. 예. 시선을 예. 모으지는 못한다는 거지. 순간적으로 예. 딱 보고 찍어야 돼. 네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이 사진 너무 살아있어. 이 눈이, 이렇게 눈, 캐치라이트 딱 들어가가지고. 벌써 그렇게 눈이 오요, 거기에? 아, 예. 저희는 뭐. 6개월? 예, 예, 예. 아, 참. 우리는 못 살겠다. 추워서. 밥 왔나? 밥 왔나? 예. 바람아 부르라, 백종현 선생님. 예, 마지막에. 바람아 부르다오, 바람아 부르다오, 내 힘껏 부르다오. 부족한 점 너무 많아, 깊은 물 속 빠지는구나. 바람아 부르다오, 내 마음껏 부르다오. 나와 함께 친구하여 넓은 세상 구경가자. 하늘 구름 넘나드는 갈매기 리빈스턴 조나단이 보인다. 바람아 부르다오, 나를 위해 부르다오, 부르다오. 리빈스턴 조나단, 갈매기의 꿈을 읽으면,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높이 나는 새가 떨어질 때도 힘든다. 야, 정말 잘 찍으셨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경우는 선생님. 편집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순서를 좀 잘 못했어. 이거는 사진이 심심해진 케이스예요.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서울말 비슷하게 하고 있네. 외국 사람들 대한다고 내가 말을 좀 이상하게 하는 거. 시랑 밥맛 맞춤. 네. 선생님, 보이시죠? 네. 그죠?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한 장, 두 장, 석 장, 이 사진들로, 그림을 만드셨어요. 지금 사진 순서대로 넣었어요. 윈드 세핑, 가마우지, 말고 있는 갈매기. 이렇게 쓰셨잖아요. 이거를, 네, 봐요. 되면 타고 있고 새가 날고 연습하고 가마울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선생님 아시겠죠? 중간에 끼워놓았단 이거를 세우고 있고 잠수하고 있고 아이가 또 끌고 가고 있고 새가 날고 또 드디어 이제 바람이 불고 날고 있고
그러면 이야기가 서로 엮이죠. 이해되세요? You understand me?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사부님께서 해주신 이 넘버 원, 이게 처음에 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1번 이렇게 놓고, 2번 이렇게 놓고, 3번. 쌤은 지금 이거 놓고, 그 다음 이거 놓고, 이렇게 놓으셨잖아요. 예, 예. 단 말고, 요럴 경우에 석장이 같은 사진이고, 두 장이 다른 사진이면 두 장을 2번과 4번에 끼우면 이야기가 잘 흘러갈 수 있어요. 아, 예. 이해되시죠? 훨씬 이야기가 네. 드라마틱하잖아요? 아, 예. 맞아요? 훨씬 낫네요. 예. 바람을 맞습니다. 일으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자맥질하고 있는 친구. 그죠? 네. 자유로운 것. 아, 드디어 이 젊은이도 자유로워졌구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아, 예. 이해되시죠? 자연스럽게 네. 사진이 말하는 걸 듣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으세요. 사진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이 말을 되게 쉬운 말이죠. 사진이 말하는 걸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진이 말하는 게 안 들려. 사진이 아무리 봐도 사진이 말도 안 해줘, 자기한테. 그까지 훈련하는 게 약간 시간이 걸려요. 가만히 해보고 있으면 사진이 내가 이 사진 1번 쓰면 2번 가져와. 3번 이 사진 가져오라고. 4번 이게 맞다니까. 5번 이걸 가져와. 이렇게 사진이 순서를 정해줘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방에 있는 모든 선생님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거 1번 놓을 거야. 이거는 2번 놓을 거야. 이건 3번 놓을 거야. 선생님 하거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르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사진의 영상 언어는 사진 자체가 자신의 순서를 정신을 알아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눈이 있어야 돼. 그거는 이제 산술적으로 이렇게 하라면 제가 선생님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그러면 외우는 거야. 그거 말고,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천천히 보시면서 또 바쁘지 않으니까 아, 이 사진이 이 사진을 부르는구나 하는 것을 체득하시는 게 좋아요. 이해되셨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느낌 좋아요. 사진들. 선생님도 사진 깨끗하게 잘 찍는다. 이건 흔들리지 않고 찍은 거예요, 지금. 사진 한번 볼까요? 아까 되었습니다. 닭이 보세요. 지금 우리 1시간 반째 하고 있습니까? 와, 오늘 너무 열심히 한다, 김웅이. 하나만 보고, 해볼게요. 이 사진을 보면 제가 뭐 때문에 잘 찍었다고 말한다면, 지금 보십시오. 이게 움직임. 여기에 털들도 다 살아있어요. 이게 지금, 데이터가 작아서 데이터가 크면은 털 한 올 한 올이 다 살아있는 게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뽑아서 정확하고 찍을 때 손을 흔들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찍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야지 우리가 뭘 봐도 제대로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어느 선생님인가? 백종현 선생님? 네. 어느 분이세요? 제인 선생님? 아, 네, 제인 선생님 어디 사신대요? 아, 저 캘리포니아에 실리콘밸리에 사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남쪽으로 40분 정도에 내려오면 아, 샌프란시스코. 있습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를 그렇게 가보고 싶은데 제가 어릴 때부터 샌프란시스코 같은 거라는 노래만 다 좋아했어요. 스콧 맥켄지의 샌프란시스코 아시죠? If you point to San Francisco 그 노래도 무지무지 좋아했고요. I let my heart in San Francisco 한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에 샌프란시스코 좋아하고 근데 그쪽 가깝기는 한데 거기 살지는 않고요. 가깝기는 한데요. 아무튼 제가 샌프란시스코를 가보고 싶어. 그 되게 로맨틱하잖아. 샌프란시스코. 네, 없어요. 전차가 다니고 언덕이 많고 부산처럼.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소설가가 있어요. 그 소설가가 한 말이 내 인생에 가장 추웠던 겨울은 샌프란시스코의 여름이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인생에 가장 추웠던 겨울은 샌프란시스코의 여름이었다. 이거 책도 별로 안 팔리고 가난한
맨날 노름해가지고 돈 다 잃어버리고 그 아저씨 그랬거든요. 저는 노름을 안 하니까. 저는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자, 오늘 선생님들 사진을 거의 다 보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안 보신 분? 예. 네. 바람아, 보르라까지 다 보셨어요, 그죠? 네. 아까 산 사진을 누가, 지난번에 산 사진을 한 번, 어느 분이 보셨는데, 산 사진을 누가 보여주셨더라? 아, 타라마키요? 마운틴 타라마키? 예, 예. 이거 찍으신 등윤희 선생님. 예. 윤희 선생님이시죠? 이 사진 예, 찍었기 때문에, 예, 제가 하나 볼, 찾아놨었어요. 그래서 이게 또 투가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게 한 번만 더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네. 보고 마치겠습니다. 용서가. 네. 내 술 먹으니까 이게 서비스가 좋네. 맨날 술 먹고 소비해야 되겠다. 어? 일본 말을 치기가 어려워서 배워야 되는데. 아. 시라가와 기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타이핑은 일본 말로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자판이 헷갈려가지고, 하도 안 쓰다 보니까. 그래, 이거를,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산. 산사진. 산사진 보입니까, 선생님? 네, 잘 보입니다. 강음하죠? 네. 근데 선생님 보고 이렇게 찍으라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감성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라가와 의원이라고, 백천 의원이라고 하는 일본 작가의 이 양반이 세 개의 산을 찍고 있어요. 이게 이제 웅장하게. 선생님의 산은 되게 서정적이고 여성스러워요. 백천 의원의 세계 백명산. 평생을 산을 찍으러 가는 거야. 이렇게 네팔 이런 데로 돌아다니면서. 응? 이 사람의 천지 창조하는 것도 있어요. 응? 천지 창조. 이거 들려나 보겠다. 이게 아니구나. 이 사람의 네, 천지 창조 시리즈도 있어요. 그리고 성서의 세계 시리즈도 있고, 그런 작품들이 있으니까, 선생님, 한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네. 백천 네. 의원 복사해서, 우리 카톡방에 의사 올리드리 아니라 작사 해외 수강자방 검색해보세요. 이거 네 감사합니다. 잘 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질문 있으신 분? 네 사모님 저 제가 처음 사진 찍을 싶었던 게 방금 전에 그런 산 사진들이거든요. 네, 저런 거 멋있게 찍어보시오, 그 동네에서. 예, 예, 저 렌즈가, 어떤 렌즈가, 필요할까요? 저분은, 저기, 카메라가 큰 카메라서, 4호 카메라. 예, 예. 4인치, 5인치, 필름, 손바닥만한 필름 썼어요. 예, 예. 근데 선생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예. 35mm DSLR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예. DSLR, 지금 그게 DSLR, 디지털 SLR이잖아요. 그걸 쓰시고, 예, 예. 그것 가지고 예. 80에 200mm 정도. 예. 80에 200mm는 누가 가지고 있잖아요. 선생님 가지고 계시죠? 아니, 지금 70에 200mm 가지고 있습니다. 80에 200이나 70에 200이나 그게 그거지 뭐. 예, 예, 예. 여기다가 2x 컨버터. 예. 그대로 확대하는 컨버터. 그러면 70에 200이면 140에 400mm가 돼요. 예. 그거 하나 사면, 그래서 띄워서, 아까 그 발색이 예. 빨갛고 파랗고 이렇게 발색이 됐죠? 예, 예. 그 어떤, 시라가와 선생님 사진 보셨다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예. 새벽이나 저녁 무렵에, 예. 해가 한 증상을 비추면서 내려가든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죽는데, 그렇게 죽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 너무 예. 렌즈에 많은 데 신경 쓰지 말고, 2x 컨버터 하나만 구해서 찍어 보시면서, 예. 선생님이 색깔을 구현을 잘 할 수 있다. 그때 예. 되었을 때, 좀 중형 카메라를 바꾸시면 좋지.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돈 드릴 필요 감사합니다. 없잖아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다 이제 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오늘 우리 저기 용택 선생님 뭐야? 사모님. 네. 오늘 그 국제신문에 네. 기사 링크해 주신 거 네. 좋은 내용인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아, 그것까지 하면, 그 다음 시간 하면 안 될까요? 그것까지 하면. 알겠습니다. 예, 그거 저 복사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방에 좀 드리세요. 예. 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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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